그들이 고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제품이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려서 판매를 촉진시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마케팅 개념과 활용 강의를 맡은 전정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소통 방식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 소비자의 니즈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바운드 마케팅은 고객의 관심을 끌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아웃바운드 마케팅은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의 개념과 전략,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이들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운드 마케팅과 아웃바운드 마케팅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와 고객이라는 단어의 개념 차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머와 컨슈머는 둘 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그 의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커스터머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반면에 컨슈머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커스터머는 컨슈머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컨슈머는 반드시 커스터머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제품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제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자녀일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커스터머가 되고 자녀는 컨슈머가 되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또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을 유지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 증대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자어를 그대로 분석해보면 고객은 돌아올 코, 손님 객으로, 즉 돌아오는 손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성이 있으며 나아가 충성도라는 개념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한편 소비자의 한자를 살펴보면 쓸 소, 사라질 비, 사람 자로 한 번 쓰고 사라지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이는 관계성이 더 이상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면 고객 관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과 그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품질, 가격, 서비스, 마케팅과 브랜딩, 사회적 영향력, 제품에 대한 과거 경험까지 기업은 여러 요소들을 사용하여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고객 가치를 정의하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 중에서도 마케팅이라는 요소, 그 중에서도 인바운드 마케팅과 아웃바운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인바운드 마케팅과 아웃바운드 마케팅은 무엇인가요? 인바운드 마케팅과 아웃바운드 마케팅은 기업이 잠재 고객과 소통하는 두 가지 주요 마케팅 전략이기도 합니다. 인바운드 마케팅은 잠재 고객이 기업을 찾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아웃바운드 마케팅은 기업이 잠재 고객에게 접근해서 관심을 끌도록 유도하는 기법인 것이죠. 인바운드 마케팅은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배포하거나 또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활용하거나 또 유튜브 마케팅이나 콘텐츠 기반의 마케팅을 주로 활용하고요. 아웃바운드 마케팅은 이메일링, 전화 마케팅, 텔레마케팅, 광고나 직접 마케팅을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마케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마케터들은 주로 인바운드 마케팅과 아웃바운드 마케팅의 차이를 이렇게 봅니다. 인바운드 마케팅은 아웃바운드 마케팅보다 일반적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바운드 마케팅은 잠재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잠재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며 그들이 고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한편 이렇게도 바라봅니다. 아웃바운드 마케팅은 인바운드 마케팅보다 일반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아웃바운드 마케팅은요, 잠재 고객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광고를 사용하고 잠재 고객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설득적인 메시지를 사용하며 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글로벌 마케팅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기업은 왜 글로벌 마케팅을 해야 하나요? 글로벌 마케팅은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그럼 왜 글로벌 마케팅이 필요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해서 고객층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서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매출을 증가시킬 수도 있죠. 특정 지역의 경제 불황이나 시장 변화에 대비해서 여러 시장에서 매출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사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도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채택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거나 유지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문화와 시장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제품 혁신이나 마케팅 전략을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기업은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서 국제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브랜드 충성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에 맞춘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브랜드가 글로벌 소비자와 연결이 되고 더 넓은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써 기업은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기업은 다양한 문화와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게 되며 이는 제품 개발, 마케팅 캠페인, 고객 서비스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고객의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개발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문화를 이해하며 증진시키고 또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 국가에서 운영함으로써 특정 시장의 경제적 변화나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마케팅은 기업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글로벌 환경에서의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은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글로벌 마케팅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다음은 글로벌 마케팅의 핵심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 조사입니다. 시장 조사는 새로운 시장을 이해하고 소비자 행동, 경쟁사, 산업 트렌드 등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제품 전략입니다. 이는 각 시장의 요구와 선호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품의 특성이나 포장을 각 문화에 맞춰서 현지화하고 특정 시장에서 어떤 제품을 제공할 것인지 결정하거나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게 됩니다. 셋째, 가격 전략입니다. 기업은 각 국가의 경제 상황, 경쟁사 가격 등을 고려해서 시장 기반의 가격을 책정합니다. 시장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해서 다양한 소비자 세그먼트에 접근을 하고요. 가격적인 차별화를 이루어서 각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 책정으로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유통 전략입니다. 기업은 직접 판매, 대리점, 온라인 판매 등 적합한 유통 경로를 선정할 수가 있고요. 물류 시스템을 최적화함으로써 제품의 이동과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물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각 시장의 문화와 언어에 맞춘 광고 캠페인과 공공관계 전략을 개발해서 제품 런칭, 할인 행사, 경품 행사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제품이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알려서 판매를 촉진시킵니다. 글로벌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마케팅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먼저 글로벌 인바운드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글로벌 인바운드 마케팅 사례로는요,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효과적인 컨텐츠 마케팅, SEO, 소셜미디어 활용 등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요, 사용자들이 자신의 여행 경험을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컨텐츠 마케팅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서 여행 관련 팁과 장소 추천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중심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용자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고객의 신뢰를 구축하고요,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용자 유입으로 이어졌습니다. 레드불은요, 액션 스포츠와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했습니다.
회사 유튜브 채널과 웹사이트에는 스릴 넘치는 스포츠 영상으로 가득 차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젊은 층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레드불은 이벤트 후원과 그리고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고객의 관심을 끌고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허브스팟은 인바운드 마케팅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고요. 블로그, 이북, 웹세미나 등을 통해서 다양한 산업의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들의 컨텐츠는 SEO 최적화를 통해서 높은 검색 순위를 유지하고요. 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아웃바운드 마케팅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가 있겠는데요. 기업은 해외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아웃바운드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잘 계획된 전시회 참가는요,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고객 유치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죠. 또한 기업은 해외 PR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요. 발표된 기사 또는 언론 보도를 분석해서 PR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는 미디어 커버리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소셜미디어 반응을 분석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언급과 반응을 모니터링함으로써 PR 전략의 효과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비즈니스 네트워킹에 참가하는 곳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산업 내의 관계를 확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요.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신뢰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글로벌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마케팅의 핵심 개념과 활용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인바운드 마케팅이 고객의 관심을 끌고 신뢰를 구축하고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를 유도하는 접근 방식이라면 아웃바운드 마케팅은 고객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전략입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은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할 때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의 문화와 소비자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